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귀여운 토끼 우산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7장, 빨대 1개 필요합니다. 노란 토끼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 줄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색종이 돌려서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 볼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돌려놔 주세요. 아래쪽에 이 비스듬한 두 개의 접은 선을 따라 양쪽 색종이를 동시에 이렇게 접어 내립니다. 위에 솟은 색종이 그대로 눌러 내리면 사각 주머니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왼쪽 색종이 한 장의 가장자리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방금 접은 왼쪽 색종이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왼쪽 색종이 한장더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은 오른쪽 색종이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뒤집어주세요. 아래쪽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만 접어줄게요. 그리고 뒤집어주면 토끼 한 개의 완성이에요. 토끼의 얼굴을 귀엽게 꾸며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6개 만들어주세요. 연결해볼게요. 토끼 오른쪽 하얀색 부분에 풀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끼를 첫 번째 토끼 뒤쪽으로 껴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토끼 옆쪽에 풀칠하고 세 번째 토끼를 두 번째 토끼 뒤쪽으로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다시 토끼 옆쪽에 풀칠하고 네 번째 토끼를 껴 넣어주면서 붙여주세요. 옆쪽에 풀칠하고 다섯 번째 토끼를 붙여줍니다. 다시 옆쪽에 풀칠하고 여섯 번째 토끼 붙여줄게요. 여섯 번째 토끼 옆쪽에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토끼를 여섯 번째 토끼 뒤쪽으로 껴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산 위쪽 완성입니다. 빨대와 색종이 한장 준비해주세요. 색종이는 반으로 접어서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줍니다. 오린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반으로 접었다 펼쳐줍니다.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춰 두번 접어줄게요. 위아래 방향을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가운데 선에 맞추어 색종이 두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접은색 종이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빨대 끝에서 1,2c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돌돌 말아서 붙여줍니다. 종이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여서 단단히 고정시켜 붙여볼게요. 그러면 우산 손잡이의 지지대가 돼요. 이 지지대 위쪽에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토끼우산 가운데 구멍 속으로 빨대를 돌돌 돌려가면서 껴 넣어주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예쁜 토끼우산 완성입니다.